올해 연초에 시작을 할때 조선 업체들과 조선 기관들이 작년보다 2022년은 수주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수주 점유율도 1등으로 올라왔고 올해 정말 수주가 그렇게 많이 감소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퀘스천 마크인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오. 일단 밸류에이션 갭이 대단히 많이 지금 벌어진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도 그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랐을 네. 때는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분기는 네. 그 모든 해운 업종은 운임은 되게 재미없을 겁니다. 네.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지만 네. 근데 봉쇄가 풀렸을 때 저희는 3분기에 다시 이렇게 업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 박세익 전무님. 아마 고정 팬분들 가장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세익 전무님 아니에요? 윌슨 칼리지를 제가 설계할 때 네. 이번에는 그 주식, 부동산 이런 현실적인 분야는 빼자. 문사철 해서 완전히 그냥 인문학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그래도 안 됩니다. 한 분은 있어야 된다. 김프로님. 네. 박 전무님은 있어야죠. 그래서. 박 전무님은 계셔야죠. 네.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보증서를 썼죠. 다른 데서 안 한 얘기만 하는 거다. 그렇게 했죠. 박세익 전무님. 네. 자, 그 강의를 보시려면 저희 3프로 TV 지금 영상 아래 있는 링크를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4월은 박세익 전무보다 이분이 더 핫하죠. 네. 네. 난 조선의 국모 저희의 닉네임 그 이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올 연초에도 오셨고 네, 점점 그때 나와서서 얼굴이 푸석푸석하다고 막 그럴 때가 몇 월이었지? 그때는 작년 연말이었나? 작년 가을. 작년 가을. 그때 그때였어. 네. 몇 시점이? 내 썩은 얼굴 어떨 거야? 내 얼굴 썩었다고 막 그러면서 맞아, 썩었다 그랬나? 아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네. 네, 정말 이제는 뭐 아이돌 네? 스타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네. 자 우리 엄경아 위원님과 함께 아, 조선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분위기는 괜찮았죠? 괜찮았지. 네, 좋았습니다. 네. 어제만 4월달에 조선업이 제일 좋지 않았나? 4월 중으로는 그죠? 현대중공업이 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정프로는 그걸 피해야 됐다. 아, 아니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도 있고 한조양도 있어. 전 지금 지주회사 두 개로 지금 바벨전략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 네, 두 개 지주랑 중간지주 이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조선 중간 점검하면서 보고서를 좀 내긴 했는데 네. 저는 오늘 현대중공업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하향이에요?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 얼마 올랐다고 벌써 하향이에요? 아니 뭐 첫 번째 발언부터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해요. 아니, 현대중공업 하향이라고요? 네. 목표가 하향? 네. 아니요. 그 의견 하향. 의견 하향? 상승 그럼, 여력이 부족해서. 아 그럼 뭐예요? 의견 하향했습니다. 매도요? 중립입니다. 중립? 중립은 매도잖아. 아, 일단 뭐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오. 네, 일단 밸류에이션 갭이 대단히 많이 지금 벌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점에 있는 거랑 거의 두 배 차이 나거든요. 오.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박 부장님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네. MSCI 시급 수급으로 아, 인해서 저희가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오른 것 때문에 많이들 작년에 HMM의 그 주가 고점을 5월에 경험을 하시고 네. 그 뒤로 거의 주가가 7개월 넘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HMM도 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엄경화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시달렸거든 저분이. 그래서 푸석푸석의 원인은 사실 조선이 아니라 해운이었어, 그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저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하향이 됐으면 그 위에 있는 한조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 지주 그 HD 현대도 줄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들은 또 따로 갑니까? 저희가 그 회사의 그 목표 주가를 낮춘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이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선은 섹터가 뭐 가는 것만 계속 가고 밑에 있는 건 또 계속 스테이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같이 가죠. 저희가 만약에 대장주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게 따라 올라가서 그 갭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네.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좀 내려와서 갭을 줄이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취하긴 하는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밑에 있는 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올커니. 올커니. 그렇다면 한조해랑 HD 현대는 간단히 얘기, 갭을 줄인다는 네, 얘기군요. 저희는 여전히 그래서 선호도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That's right. 좋습니다. 네, 됐어? 됐습니다. 네. 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자, 고맙습니다. 이제 큰 고민 넘겼으니까 네. 천천히 들어봅시다. 들어주시죠. 네. 자, 그럼 일단 조선업 현황 한번 좀 봐야 되나요? 네. 네. 최근에 그렇게 주가가 좋았던 이유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 장표 띄운 걸로 좀 보시면 네. 일단 올해 연초에 시작을 할 때 조선 업체들과 조선 기관들이 작년보다 2022년은 수주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한 20에서 25%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 워낙 역대급 발주가 나와서 그러겠죠. 설마 이걸 2년 연속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음흠. 가장 큰 근거였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1분기까지 수주가 나온 막대기의 이 높이로 봐서는 작년보다 사실 지금 한 5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진 않은 게 팩트인데요. 이거를 컨테이너 선박이랑 LNG만 발라서 보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선박은 작년 연간 발주의 22.6% 그리고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발주에 지금 벌써 44.7%나 발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두 개의 선종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이제 주력 선종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1분기를 끝내고 났더니 수주 결과가 결론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1분기의 수주 점유율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9%대로 올라왔고요. 1등이네요. 작년 네, 1등으로 올라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점유율을 중국이 거의 다 차지를 했었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선종의 차별화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고 실제로 수주량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한국은 연간 수주의 26% 했으니까 한 분기 지났을 때 지금 4분의 1 이상을 네. 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수주가 그렇게 많이 감소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퀘스천 마크인 상황입니다. 네, 표를 저희가 조금 확대를 해서 아마 글씨를 좀 보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수주가 이제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1월에 저희가 주가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수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회복하는 측면도 있었고 네. 앞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일부는 또 수급에 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회복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도 그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랐을 네. 때는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분기 하여튼 수준은 뭐 괜찮은 편인 거죠?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네. 국가별 신규 수주 상황. 에이. 어? 이렇게 써놨잖아. 보고서에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시네요. 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그 수주한 거를 보면은 그 요게 이제 개별 업체별로 저희가 연도별로 네, 수주한 금액인데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엔진 기계 이런 거 빼고 조선이랑 해양 관련된 부분만 넣어놓은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좀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하면 40%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1분기에 이미. 그래서 올해 아마 3분기쯤 갔을 때 작년처럼 연초에 수주하려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할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아마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들고 있는 현대 3호중공업이 올해 수주 달성률이 지금 가장 높은 그래. 상황입니다. 90% 수주했습니다. 네. 저게 숫자가 올해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안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지금 1분기까지 수주한 건데 저 정도 수준이니까 작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많이 쌓아져 그러니까 3호중공업 기준으로는 1분기에 작년 거 거의 다 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이 워낙 낮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캐파 대비해서는 작년에 나온 수주들은 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래서 3호중공업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저거 이제 비상장인데 저걸 갖고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경박스럽기는. 아, 사물을 비상장인데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보고 샀거든요, 사실 제가. 네. 사무 중국.
자, 근데 저 조선함 지금 제일 걱정이 지금 후판 가격 철판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실적 안 좋아질 거라는데. 1분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충당금을 떨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2분기에 모든 조선 업체들이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가 잔고가 있는 것 중에서 그 예상치를 조금 상향 조정해가지고 뭐 충당금을 떨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 단위의 적자를 작년 2분기에 떨은 바가 있는데요. 혹시 죄송한데 3호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물량 밀어주고 이런 건 아니죠? 아, 아직까지 뭐 상장 그 스케줄이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연초에 어찌 되었건 3호는 상장을 일단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왜 그래? 물적 분할이에요 그럼 또 그거? 그런 건가? 사업회사 상장인 거죠. 아, 그래? 자회사 상장이 네. 자회사.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회사 상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조선업에 좀 집중합시다. 지금 3호만 얘기해. 아니, 무슨 자기 주식 그 뭐 아니, 사적으로 좀 물어봐. 나 지금 뭐 궁금한 게 많아 지금 후판 가격도 해. 주주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아니, 실적이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후판 가격에 대해서 충당금을 떨을 때 2022년 상반기까지의 후판 가격이 가장 높고 그 뒤부터는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좀 내려간다라는 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입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현대중공업 그룹만 일부 환입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후판 가격이 작년에 결정되기 이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바람에 조금 가정을 위로 잡았었고 삼성이랑 대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발표가 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해서 그 가격을 이제 대입을 시킨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격이 바뀌게 되면 원래 가정을 조금 낮춰지는 걸로 했었으니까 어쨌든 이 갭이 생기는 거는 그러네. 팩트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아마 1분기 실적이 조금 떨기 때문에 뭐 일부 적자는 나지만 저희가 1분기부터 흑자가 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예상을 해놓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그 규모가 작년 2분기에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러면 가격의 전가를 어느 정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에 드린 것이 2020년 연말 선가 대비해서 지금 최근의 성과가 개별 대표 선종들이 이제 얼마나 올랐는지 20년 제일 오른쪽에 연말 있는 게, 대비 네. 얼마나 올랐나 오른쪽 차트를 보여주세요. 가장 오른쪽 부분을 그래서 그냥 숫자 대충 보시면 어쨌든 30-40%대 상승을 그러네. 한 상황이잖아요. 선가 자체가. 그리고 저희는 요즘에 이제 저 가격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수주를 많이 받지 않고 지금 올해 많이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아마 제품 단가가 더 높은 상황일 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가 중에서 후판이 한 17-2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판 가격이 이때 당시로 해서 대비해서 보면 뭐 500불 정도 하던 게 1000불까지 올랐으니까 정말 두 배가 된 건데 그러면 그 17-20% 정도의 원가가 이렇게 애드가 되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 전가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의 지금 성과 상승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1년이라고 표시해놓은 이 가격이 작년 말이니까 12월 말, 1월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대비해서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상승률이 연간 상승률이 아니군요. 연말 실제. 가격입니다. 연말, 그러니까 연말 대비해서 네. 지금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3개월 상승률이라고 봐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아니요. 그거는 20년 말 대비니까요. 20년 말 대비. 21년 초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LNG선 유독 좀 낮은 것 같은데 그거는 LNG선 자체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폭이 적은 거예요? 뭐. LNG선 자체가 불황기일 때 가장 적게 내려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상승폭도 좀 적고요. 그래서 작년에 좀 발주가 하반기에 나오면서 그 하반기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LNG가 좀 큰 편입니다. 아, 다른 선종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가격 전가도 대체로 뭐 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이 조선업은 제품을 이미 옛날에 가격을 결정을 하고 저희가 재료 가격 중에 변동비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게 항상 시장가로 들어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초입 기간에는 어찌 되었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전사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 조선업체에 다 그렇죠. 해당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전방업체들이 어쨌든 지금 어닝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격 정가 제품 된다. 가격으로 예, 정가가 되는 네. 것이고 개인 소비자에게 이렇게 정가시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가율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규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았거든요, 솔직히. 네. 2020이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2022 됐잖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좀 이거 의미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2020도 조용하게 지나갔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로 그게 이제 황산화물 저감 규제였었고 그 황이 덜 함유된 연료를 쓰던지 아니면 네. 스크러버라고 하는 그걸 탑재를 해가지고 네. 옛날에 그 쓰던 기름을 그대로 쓰는데 이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황산화물을 덜 배출하게 해라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인 대형선들은 탱커, 벌커, 컨테이너 할 거 없이 지금 30% 이상 스크러버를 다 탑재하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가 그닥 그렇게 막 가격차가 벌어지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해운사들은 사실 저유황유를 그 사서 쓰느라고 되게 고생스럽지 않은 기간을 지금까지는 보낸 거고요. 최근 들어서 21년 말이 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에서야 이제 스프레드가 톤당 뭐 200불, 300불 뭐 가까이 가고 이래서 아, 스크러버 옛날에 달아두길 잘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찌되었건 2020에 대해서는 그 대비를 했고 실제로 그 대비한 선박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부 그런 스크러버라는 거를 탑재를 하는 거지만 이제 이번에 시행이 되는 이 규제는 저희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황산화물 저감할 수 있는 규제에 관련된 설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새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7,000 T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 중에서 작년과 올해 이제 1분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 발주를 한 선주들 중 전체 컨테이너는 몇 척이고 실제로 그렇게 뭐 LNG 추진선이나 뭐 이런 걸로 발주한 대수가 얼마인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은 136척 중에서 48척만 그런 선박에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뭐 대수는 조금 적어서 21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2척이 그런 선박이고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이미 과반 이상이 그러네요. 그런 선박이 발주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더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이 하반기부터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더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선주들이 원래는 이 캐펙스에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는 게 유가도 그냥 시장가로 저희가 주유를 하는 거고 항만에 가서 화물을 내리는 것도 누구는 막 싸게 해주고 누구는 비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영업행위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면 배를 싸게 마련해야 되는 게 되게 큽니다. 선주들한테는. 그래서 캐펙스를 조금이라도 덜 쓰는 게 원래 그 선주들이 가장 지향하는 바인데 네네. 지금은 아 내가 지금 투자하는 돈을 아끼다가 나중에 기름값 때문에 오히려 오펙스를 더 쓰겠다 영업 비용을 더 쓰겠다 싶으니까 이제 갈아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성과가 올랐으면 원래 관망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요즘에 더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선택지를 두 개 주면서 비싼 배 쓰실래요? 그냥 원래 배 쓰실래요?라고 하면 원래 배를 선택을 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어닝이 좀 느니까 오히려 그냥 비싸고 스펙이 좋고 규제에 대해서 한 번에 그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를 그냥 사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체에 나서는 겁니다. 네. 카타르가 근데 좀 뭐 가격을 뭐 심하게 후려치려고 그랬 어떤 게 얼마 전 뉴스가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제 이거랑 다른 얘기지만 카타르가 이제 LNG 선박을 발주를 하려고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업체들한테 그 예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정 발주를 막 한 세 척 좀 하고 그리고 여기에 옵션 플러스 두 척 막 이렇게 해놓은 계약건 같은 경우. 이 옵션을 시행할 때 옛날에 계약해놨던 그 가격으로 그대로 해주세요라는 저희가 조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옵션이잖아요. 그게 옵션이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저희가 앞에 발주를 한 건 없고요. 그냥 자리만 예약을 해놨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2년 전 가격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온 건 저는 약간 뭔가 뉴스에 좀 오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렇게 주문해달라고 할 리도 없고 받을 리도 없다 이거죠? 그건 마치 조선업체들이 저희 후판 2년 전 가격으로 사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왜 후판 가격 오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 그 카타르 LNG 같은 경우는 네. 예약을 해놓고 그때 발주할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계약하는 걸로 그 성약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LNG 가격이 되게 이렇게 점프하기 시작하니까 카타르가 조금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그때 전해 들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혹시나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뭐 내고를 좀 해볼 수는 있겠죠. 저희가 후판 같은 경우도 많이 사는 주체한테는 그래도 시장 가격 그대로 다 적용하지 않고 조금은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카타르는 2004년에 그 LNG 지를 대단히 많이 발주를 하던 시절에 전무후무한 조건을 그때 제시를 했던 선주이기도 한데요. 그때 후판 가격 오르는 거를 시간 시간마다 다 올려주는 전무후무한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계약이 성향이 된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카타르가 되게 그 뭐라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너러스하게 해줬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해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자기네들의 에너지를 판매를 하는 걸 보통 되게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성향을 잘 보이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뭐 소위 기름쟁이, 가스쟁이들은 대단히 고퀄리티로 발주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동에 있는 뭐 KOTC라고 하는 막 그런 선주들 같은 경우는 탱커 같은 거 발주하면 페인트 안 칠하고 금칠했나 싶을 정도 가격으로 막 발주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네.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아하신 상황이라는 네. 거죠. 카타르 이제 저 월드컵 앞두고 있죠. 네. 잘해야 됩니다. 네. 갑자기요. 제 역할 자꾸 뺏어가시는 형님. 자 그리고 자기 스포츠에 약하잖아. 저는 뭐 스포츠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후판 가격 말고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까? 상하이 봉쇄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상하이 봉쇄 관련해서 네. 이제 전방 산업 때문에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상하이 봉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일단 산업재에 단기간만 봉쇄하면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좀 본 상황인데요. 3월 달에 선전을 봉쇄를 하고 4월 달에 이제 상하이 봉쇄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이제 보름 이상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5월 초까지 이걸 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동절 이럴 때 풀어버리면 이게 또 제로 코로나로 가는 게 되게 어려워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두 달, 많게는 막 세 달까지도 봉쇄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기점으로 계속 추세 하락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화물이 내려지는 쪽은 한가하고요. 화물을 실어야 되는 쪽 들 항만의 채선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서 보통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아니고 선적지에 지금 가서 줄 서 있는 상태이고요. 완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실어가지고 선진국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상하이항 쪽에는 컨테이너는 채선이 점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벌크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이외 지역에 이 적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서 대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내리고 올리고의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선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역에서 밀리는 작업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작업 회전율은 지금 대단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운임이 뚝뚝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 봉쇄 기간 동안은. 근데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 20년 2분기에도 배 별로 안 보냈더니 3분기에 나중에 몰려서 가느라고 난리가 났었고 수혜주 때도 못 가가지고 안 되겠다 한 4월 항차 좀 취소하자고 취소했다가 결국에는 그 뒤에 보내느라고 또 적체 현상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저희는 오히려 전방 업체들의 운임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용을 하시는 산업들, 그러니까 운송을 이용을 하시는 산업들에서는 하반기가 되면 그 물류 대란이나 이런 게 대단히 해소가 빨리 되고 운임도 많이 내려갈 거라고 좀 기대들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는
2분기가 오히려 쉬는 구간으로 갈 것 같고요. 3분기부터 다시 재차, 3년차째 이 적체 현상이 불러일으켜지고 물류 대란이 또 다시 반복되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그 저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운임에 전가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닝이 3년째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선박에 대한 캐펙스를 줄일 여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이제 실제적인 얘기 좀 해보십시다. 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업체별로 한 번씩. 일단 오늘 이제 저희가 조정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오늘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원래 14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 할증료를 조금 부과해서 16만 원으로 올렸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10%가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 지분율이 79%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이 21%밖에 안 되는 유통 주식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뭐 톤이고요. 인덱스 편입에 관련된 재료 네, 그게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면 거의 지금 완전 빨간 줄로 이렇게 쭉 사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다른 네. 조선주들은 그렇게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편입이 그렇죠. 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되고 오늘 사실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을 PE에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 드릴십? 그래서, 네. 재고로 네. 들고 있었던 드릴십인데요. 네. 옛날에 수주를 해서 만들었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안 갖고 그거를 간 거, 안 갖고 간 거 예, 다섯 척이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 그걸 그냥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 그냥 가지고 있었죠. 바닷가에 예, 예. 잘 안 떠내려가 커서 그래서 아, 중간 중간 돌리고 이렇게 기름도 한번 떼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돼요.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유동성 우려를 아니, 해소를 받은 한 거 주인한테? 아니요, 아니요. 못 받았지. 펀드한테 파는 겁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인이 이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계약금이나 이런 건 다 받고. 계약금은 받고 중도금도 일부 있었지만 저희가 네. 헤비테일 방식이라서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어디에 뭐 안 갖고 간 데가? 뭐 드릴링은 일반적으로 드릴링 전문 업체들이 다 발주를 하는 거라서 그렇죠. 오일 메이저가 아니고요. 네. 정말 그 선주들처럼 네. 이 드릴십만 투자해가지고 드릴링 하는 그런 전문 업체들입니다. 왜 안 상하고? 유가가 아니, 너무 폭락을 돈이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네. 안 갖고 간 거야. 아 그래요? 해양은 특히나 저희가 육상보다 더 그 시추를 했을 때 BEP가 되는 유가 수준이 되게 높은데 2014년 12월에 유가 완전히 폭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80불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네네.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다 아. 보니까 이 원 그 해양 유전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게 막 계속 무기한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간다고 한들 어느 계약에 투입을 시킬지에 대해서도 이제 요원하니까 뭐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의 아. 핑계를 대서 유가가 오르니까 안 찾아가고 이거를 이제 상적 투자자가 사가지고 유동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유동화 시키려고 아.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를 때 해양이 많이 좋아지면 조금 차별점이 있지 않겠어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실제로 그 해양 쪽 생산 설비는 투기적인 발주를 하지 않는 영역이고 그냥 BP, 쉐브론, 쉘 이런 데가 오너십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딱 필요할 때 발주해서 가져가니까 사고는 나지 않는데 정말로 해양 시장이 좋아지려면 드릴십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행태가 보여야 저희가 투기적인. 그렇죠. 이 시장이 정말 도는구나. 이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묵히고 쌓여있던 그 매물이 하나 풀린 거라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감안을 해서 할인율 적용했던 걸 좀 풀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도 8,000원에서 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 원밖에 안 해요? 네. 현재 주가가 6,000원대. 목표 주가야. 목표 주가 네. 그것마저도 상향한. 아, 네, 이런 주식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싼 거. 사시려고요? 저희 일단 있는 것부터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려놓고 이렇게 좀 웃으면서 화해할 것도 참 드물어. 자. 그래도 많이 회복하셨잖아요. 아, 제가요? 제가 단가도 기억하는데. 뭐 그럴 겁니다. 아마. 네. 네. 저도 잘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내 단가를 기억. 10만 3천 원 정도 되시는 아, 그렇습니까? 걸로.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수주를 작년보다 좀 눈에 띄게 많이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삼호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인데 수주가 나오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1등 대비해서 많이 쳐져 있는 데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 두 개 회사에 대해서 개별 회사 별로는 좀 선호도를 높게 가져갑니다. 네. 최선호가 한국조선해양인데 근데 이게 중간 지주잖아요. 만든 이유가 요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조금 그 시장이랑 공유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공유할 만한 게 있나요? 시장이랑? 주주가치 재고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한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주주가치 제고해야죠. 한국조선해양. 근데 목적이 없었으면 목적이 없어졌으면 개인 주주들 거 다 사가지고 상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존재가 증명하는 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종프로 그거 갖고 와 내가 사줄게 이렇게 이런 조치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 사주신대? 아니 예를 들어서. 정기선 회장님. 그러니까 저번에는 뭐 기선아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붙었구나. 정기선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래서 한조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고요. 요 리포트를 저희가 좀 자료실 업로드를 해드려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올려놓을게요. 네. 아, 아니요 제가 안 저희 자체 자료여 가지고.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신영증권 가셔서 네. 예. 신영증권 그렇죠. 예, 김학균 센터장님이 예. 센터장이죠. 거기 가서 그러면 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경화 위원이 이번 중간 점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결론이 이겁니다. 조선주의 밸류에이션 갭, 그러니까 특정한 조선주와 그렇지 않은 조선주의 이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뭐 인덱스에 들어가든 말든 어쨌든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했던 그 현대중공업과 나머지 조선 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 갭은 이것들이 올라가면서 수렴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안 사셔도 되고 나머지를 사시는 게 낫겠다. 지금 만약에 사냐 마냐를 결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가격에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으셨어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편하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네. 굉장히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선의 공무원님 흠은 어떻게 흠? HMM 흠이요. 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는 그 모든 해운 업종은 운임은 되게 재미없을 겁니다. 예.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쇄가 풀렸을 때 저희는 3분기에 다시 이렇게 업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운 섹터는 2분기 그러니까 5월 통계치가 되게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선적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5월에 도착지에 도착들을 못하니까 물량이 별로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기저효과와 기고효과가 모두 없어지는 때라서 5월에 물동량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하이가 시장에다 이벤트를 크게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매크로가 별로 안 좋은가라는 반응을 할 때 고를 때 좀 들어가시는 거 지금은 아니고 자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조선 이야기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